문화는 이민년 호랑이띠 해를 맞이해 호랑이에 관한 상징과 문화상을 조명하는 호랑이나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맹수인 호랑이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이 때문에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함을 상징하며 우리 민속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옛날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는 효와 보훈을 실천하며 인격화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호랑이는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했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동물입니다. 이번 전시회 구성은 호랑이의 생태와 습성을 보여주는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1부 12주와 호랑이띠, 2부 호랑이 상징과 문화상, 3부 호랑이의 현대적 전승으로 구성했으며, 맹호두 등 유물과 영상 70여 점을 선보입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호랑이의 생태와 습성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로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털을 몸 전체에 두르고 있습니다. 육식성 동물인 호랑이는 달리기가 빠르며 도약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강력한 송곳니와 앞발이 있어 다른 동물을 사냥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1부에서는 12지와 호랑이띠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호랑이는 12지의 세 번째 동물로 60갑자에서 병인, 무인, 경인, 이민, 갑인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공간적으로 호랑이는 인방이라 하여 동북동에 해당하고, 시간적으로는 인월과 인시라 하여 음력 정월, 오전 3시부터 5시까지의 때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동물을 띠동물로 삼고, 이를 토대로 성향을 따지거나 궁합을 봅니다. 또한 해의 운수나 일생의 운명을 점치기도 합니다. 호랑이띠는 용감하고 진취적이며 솔직한 성향으로 말띠와 개띠와는 궁합이 매우 좋고, 소띠와 원숭이띠와는 상극을 이룬다는 속신이 있습니다. 2부에서는 호랑이 상징과 문화상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호랑이는 우리 민속의 민간 신앙이나 구비문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산신으로 자정하여 마을을 지켜주고 그림이나 부적에 그려져 집안의 액을 막아줍니다. 또 상장 내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며 망자를 저세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은산별신지에서 썼던 산신돌을 비롯해 초창기 민속학자 성남 송석화가 일제강점기에 수집한 산신도와 상신당 흑백사진 등 오래전부터 산신으로 섬겨온 호랑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화나 전래동화 속의 호랑이는 영물로 인식되며 효를 실천하거나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공경에 처하기도 하는 존재로 이야기되며 삶의 교훈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하는 열양새시기에서 새화와 애호의 풍속을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 삼재를 막기 위해 만든 삼재부적판, 자코도 등을 통해 호랑이의 용맹함에 기대어 액을 막고자 했던 조상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호랑이의 현대적 전승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지금도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호돌이와 2018년 평창올림픽의 수호랑은 호랑이를 활용해 만든 대회의 마스코트로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했습니다. 또 축구 국가대표팀 엠블럼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로 위상을 떨치는 호랑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무엇보다도 이민년 새해에는 호랑이 기운을 듬뿍 받아 온 국민이 코로나19를 모두 극복하고 간에 평안함을 가득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전이 호랑이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